좀 있고 환상 대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환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보겠지. 아, 나 너무 늙은 것 같아. 나 성형 좀 해야 되나? 라는 말을 하면 여성은 아 그래도 충분히 예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그렇게. 원하는 건데 남자는 야 너 미쳤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그 돈이면 유럽 여행 같은 거지. 서운한 거야.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내기가 어렵지. 그리고 남자분들은 너무 화가 나면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은 말 시키지 마. 이러고 쑥 들어가 버리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해라고 하면서 여성은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하게 하지 말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생각의 언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이의 뭐 그 교육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당신 제발 뭐 신발 좀 깨끗하게 신으시고요. 모두 좀 하시고요. 모두 좀 하시고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해주길 바라는 대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면 우리가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부부 간에 대화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지죠. 예. 대화 많이 하세요? 많이 못하는데 요즘 이제 아들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대부분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아, 애를 매개로 해서. 그렇죠. 뭐 애 학교는 보냈어? 맞아요. 뭐 맞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이러면서 또 빌미를 약간 삼기도 하죠. 그렇죠. 예. 약간 사이가 어색할 때 괜히 이제 우리 딸 뭐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도 걸고. 그런데 부부 간의 대화 단절이 되는 것이 정말로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성격 차이 때문인지. 싸울까 봐. 계속 뭔가 마찰이 생길까봐 이제 말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상당히 많대요. 네. 인구 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세 쌍 중에 한 쌍이 채 1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 안에 주거를 할 뿐이지 부부로서 그 어떤 관계와 그 어떤 대화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네. 그러니까 상대 그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사람 말을 하는 스위치들이 다 있어요. 이 비밀번호거든요. 아, 그 열쇠. 그니까 아까 D형은 일 얘기를 하면 사람은 되게 오래 해요. 일 이야기를. 네. 그 I형들 부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향에 대한 거, 뭐 옷 입는 거에 대한 거, 친구에 대한 거, 연예인 막 이게 오랜다니까. 그게 이제 그 S형들은 이제 레시피 먹는 거 뭐, 얘는 뭐 해 먹을까, 뭐래 뭐 해 먹을까. 그 C형들 앉아서 서로 이제 책 읽은 거 있죠, 뭐 연구하고. 그 공부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스위치를 안 눌러서 그러는 거, 원하는 스위치들을. 네, 오늘 성격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이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격 이야기 중에서 우리 자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격은 KBS